잠깐만, 누구? 들어, 누구? 주간 한줄 본적 있습니까? 네! 진짜? 봤어요. 우리도 못 봤는데. 본방이 언제입니까? 본방. 2시, 아니, 오후 2시야. 토요일 오후 2시. 우와! 신화! 저 완전 본방이네요. 지난 선배님 것도 보고. 2시 자, 그러면 제 방이 남았어, 제 방이. 제 방이. 제 방이 남았어요. 본방을 봐요. 제 방이. 원래 본방을 봐야 돼요. 야, 니네 한 명씩 있게, 니네 한 명씩! 오디오 걸리잖아! 야, 여기가 구조 스튜디오와 달라요! 여기 그냥 수영장이라고 생각하면 무리잖아! 아, 사실 신선당을 했는데! 야, 선생님!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 그럼! 하나, 둘, 셋! 네, 대경이! 제 방은 수시로! 아, 좋아요! 센스 있어! 네. 센스 있어! 네. 그리고 오늘, 잠깐, 여러분도 모르시지만, 깨알 뉴스라고 있습니다. 네. 저 앞에 아이들 뉴스가 나오는데, 네. 우리 양이 뉴스에 또 나왔어요. 아, 네. 뉴스예요? 네. 아, 기가 막혀. 옥수수를 먹다가 꽝냉이를 먹다가 꽝냉이를 먹다가 꽝냉이 털려버렸어요. 네. 좋아. 네모 좋아. 아,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금으로 잘했어요? 아, 지금 하얀색으로. 아, 네. 사기로? 사기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방송 논의가 아이돌이죠. 어금니까지. 네, 지금 뭐 준비가 돼 있네. 쿨한 친구들입니다. 오늘 쭉쭉 뽑아 먹죠. 네. 근데 오히려 좀 재경 형이 조금 몸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네. 왠지. 아,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스틱재경. 이번 감기 별로예요. 아, 목소리가 지금. 아, 그럼 언니가 시켜도 돼요? 그 크리스티나 그분 성대모 성공할 수 있어요? 아, 크리스티나. 여기 완전 잘 어울리는 짱이죠. 아픈데. 그런 거 하라고 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꾸 지금아. 진행을. 진행병이 있어요.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다 같이 이런 걸 나왔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마음이 있어. 우리가 있거든요. 저기요. 제가 이쪽 컨트롤 할게요. 그쪽 좀 맞춰주세요. 사실 너무 많아요 지금 사람이. 아, 진영 형 너는 없어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에브리온에서 에브리온에서 받아먹는 얘기. 그 값은 저희가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값은 해야 돼요. 찍히는 게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럼 저희가 잠깐 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네. 맛보기로? 오늘은 특별히 감기 걸린 크리스티나. 아. 아이쿠, 세상에! 밀라노에서 온 크리스티나. 아, 오늘 안 된다. 야, 오늘 베스트 괜찮아, 그 정도면. 아이고. 근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오늘은 안 된다. 자, 우리 또 이렇게 레인보우가 또 나와주셨으니까 쭉 우리 댄스 한번 또 봐야죠. 멍들의 역사를 보고 싶어. 아, 그리고 저희는 아시겠지만 음악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네. 아, 봤어요. 네, 그 순간 대형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춤을 못 추면 포미닛 아시죠? 네. 심하게 욕먹었어요. 네. 저희가 심지어는 트레이닝까지. 제가 저 현아 발로 찰 뻔했어요. 방송에 못 나갔어요. 정말 그 정도까지 갔어요. 너무 틀려가지고. 위기까지 갔어요. 한 방에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모릅니다. 바로 대형 찾으세요. 센터다, 센터. 네. 음악 주세요. 유네스코 때가 아닌데, 유네스코! 유네! 유네스코! 아, 유네스코! 정신 안 차려! 슈, 여기 맞아요! 아니, 관영이야, 너! 내가 봤어! 나도 봤어! 내가 진짜 못했어! 너네들이 진짜 싸웠어! 자, 내가 관영이야? 내가 현영이야? 형이 유네야? 유네! 뭐야?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봤어! 현영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 경고예요, 이번에. 경고. 자, 정신 차려요, 정신. 정신. 음악. 주세요. 떨려.
그룹으로 갈래? 어디 갈래 너? 왜 자리 못 잡고 또 왜 뒤 앞에서 막 어슬렁거리고? 사장님 저 맞아요. 사장님한테 맞고 싶다고? 뭐라고 그러시죠? 때려달라는데요? 정신차려. 네? 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나가자. 음악 주세요. 화장. 소리야. 아. 나 봐. 나 가자. 가자. 나도 봐. 가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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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 지들끼리 막 싸움. 싸움. 여기 맞아요. 아니지. 우리. 일절 싸움이. 그래, 너, 니가 얘가 이렇게 쏠려. 야, 진짜. 머리 잡아. 야, 이렇게 잡아. 야, 바로 잡아. 다 싸운 거야? 다 싸운 거야? 아, 너무 안 하네. 안 싸우네. 아, 머리 안 잡네. 왜냐면 우리 양이 순간 정색. 아, 화내니까 무섭네. 전혀 저 화내지 않았어요. 이게 방송인지 실인 모습이에요. 무서워. 아, 진짜요? 예, 예. 야, 현영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오빠들이 막아줄게, 오늘은. 오늘은 막아줄게. 오늘 굉장히 신나 보이네요. 네. 신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도 뻥튀기 먹어볼래? 뻥튀기 먹어볼래? 뻥튀기가 목이었어요. 아니, 그 수많은 것 중에 한 분이야, 뻥튀기. 제일 추한 욕을. 내가 이빨이 많아요. 이빨이 많아요. 그래봐야 사람 이빨 28개입니다. 아니, 막내 털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미스에, 아, 미스에 해란다. 어머, 죄송합니다. 미스터 아이디안가 아, 흔들리네. 아, 네. 아, 오랜만에 가능히 끌려오는데. 진짜 제대로 한번 코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네. 네. 아, 마지막이에요, 음악 주세요! 자, 정신 차리고! 자, 다이아몬드! 피아노도 잘하고! 다이아몬드지! 텅텅텅텅텅! 야, 손님 좋고! 야, 흥미를 좀 쳐다봐! 그렇지! 놀라봐! 텅텅텅텅텅! 야! 이게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이게 레인보우다. 예. 아, 여러분들, 벌써 주차 만납니다. 아직 오프닝도 시작 안 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네, 아, 자, 우리 레인보우와 함께입니다. 다시 쓰는 프로필! 다행히도 우리 양이 또 맨 끝으로 가서 예. 어, 녹화 도중에 옥수수 털릴 일은 없겠죠. 마음이 좀 안심이 한결 좀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옥수수 전에 옥수수요. 전체적으로 보려고. 전체적으로 보려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 정말 레인보우와 함께 편안한 네.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감 없이 네. 어, 솔직하게 코치고 싶은 분 바로 이렇게 프로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유, 얘들아. 네, 우리 재균이 형 아, 야, 하와이랑 미녀 같다. 어? 하와이 미녀보다 더 이뻐요. 그렇죠. 하와이에 놀러 간 우리나라 대표 미녀. 아, 감사합니다. 자, 색깔이 레드. 네. 아, 리더라 레드입니까? 알지노스 방향과?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색을 서로 정할 때 색종이를 사들고 얼굴을 이렇게 대보면서 뭐가 더 어울려? 어울려? 이렇게 서로 골라줬거든요. 아, 색종이를 네, 저희가 네. 그러면 블랙은 딱 나오죠, 답이? 블랙이 없어요. 블랙에서... 레인보우 중에 블랙은 없어요. 블랙이 뭐예요? 혹시 뮤직이에요? 미안합니다.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뮤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크한 게 좋아요. 어,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멤버들도 보면 그렇죠? 네, 네. 네. 진짜 혹시 옷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주세요? 네, 네, 만들어요. 긴 바지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멜빵 바지 만들어요. 만들고. 야, 근데 혹시 재균 형이 만든 옷 중에 리폼을 했는데 솔직히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언니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옷 만들어줬어요? 어떤 옷이? 치마
실밥을 만들어줬어요. 네. 너무 이제 길어서 약간 잘라줬는데 네. 실밥이 그냥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한없이 올이 계속 풀리는 거예요. 실밥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풀고 위에서 아 이거를 아 저 친구 되게 전략적인데? 상상하게 만들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특이사항 한류스타에게 대시를 아이고 아이고 정우성 한류스타 유명성 이병헌? 몰라요. 누구라고 아~ 안 봤기 때니까 그 내용 있잖아요. 네네네 오늘 안 봤기 때문에 진짜 커졌어요. 그 내용 진짜 커졌어. 재경씨 치라고 했겠지. 평소부터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응원하면서 아, 봐왔는데 평소에 이렇게 계속 받고 말았는데 재경이를 응원하면서 계속 스토커 우리 재경이가 계속 봐줘. 시간이 된다면 어.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다고. 그놈의 밥은 왜 이렇게 사줄 줄 알았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경이 형이? 아 그냥 감사하다고. 근데 제 상황이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박진영 씨도 인정한 성민 씨는 쓴 게 뭐죠? 아, 그 방송에서 네 데뷔하고 첫 예능에서 이제 성인식 박지윤 씨의 성인식을 쳤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이야 감사합니다. 박진영 씨도 인정할 정도면 그렇죠. 김재경! 오! 오! 내 땅인데, 내 땅인데, 내 땅인데, 와! 와! 난 땅 피디 이뻐하려고 웃지 마! 방금 이거 봤어요? 예, 예, 예. 봤어요? 그냥 몸을 차리지 않아요? 예, 이게 진짜 안 미끄리는 바닥이거든요. 근데 거기 쫙 미끄러지네요. 깔끔, 아, 속 시원한 친구네요. 아, 정말 매력 있습니다. 어, 우리 이분 누구죠? 누구예요? 저기 뭐야? 아, 이분이, 아, 이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다. 아니, 아니, 없는 사람 우리가 네. 방송을 못해요. 우리 씨, 레벤 보컬. 네. 네. 색깔 오렌지예요? 네, 오렌지입니다. 아, 좀 깬다. 오렌지는 뭐지? 주황? 왜요? 오렌지 색깔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요? 우리가 가습거리라고 저희 처음 타이틀 곡할 때는 아, 상큼상큼상큼이었어요. 그때 그랬지. 네. 그때 오렌지는 되게 상큼한 그쵸, 그런 느낌인데 그때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레인보우의 상큼상큼상큼이 고을입니다. 지금 형. 초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멤버들이 초심을 잃었대요. 되게 사이가 안 좋나 봐요. 네? 아, 우리 때릴 것 같아. 지금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언니. 저기 죄송한데, 테이프 갈지 마요. 테이프 갈 때 우리 앞니 갈린다. 진짜, 테이프 갈지 마요. 끝까지. 안 되면 저 DSLR로 찍고 있어요. 예. 신체사이즈 뭐, 60이 확실합니까? 65? 아, 솔직히 얘기해. 왜냐면 다 풀고 갔습니다. 저희 조사하거든요. 다 풀고 왔어요. 다 풀고 갑니다. 근데 65처럼 보이지 않아요? 철음 좀 뺄게요, 손님 철음 좀 뺄게요. 65 철음이라고 하면 이 65가 아닌 거죠. 쿨하게니까 빨리 그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확 하고 갑시다. 아 제가 몇 배 드려요? 4 가죠. 아 쫄아요. 그러지 마시다. 그럼 4 갑니다. 4. 다음 해주세요. 4 가고 자원명 나누며 살자예요. 나눠요? 네. 많이 나눕니까? 네. 혹시 멤버들. 우리 양에게 뭘 받아먹겠습니까? 나누니까 엊그저께 떡볶이 사줬어요. 떡볶이를 나누면서 승하 양은 뭐 받아먹었어요? 저 배고플 때 먹을 거 많이 받아봤어요. 배고플 때 먹을 거요? 그 다음에 우리 노을양. 아니 언니 나누며 살자라면서 맨날 뭐 빌려가면 안 줘요. 공로가 언니가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가는데 내놓는 게 조금 떡떡이네요. 아니 옷 같은 것도 자기가 자기 건 줄 알고 갖고 오면 알고 보니까 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만 해, 자기 옷장에 탕!